그리고 여기 세계 메모리 시장에 탑2 이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뭐 머신러닝,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응? 지금 막 요새 핫한 단어들 막 쏟아 나오고 있죠.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2년 동안 반도체는 슈퍼 호황기를 맞았고 그로부터 2년 뒤 2019년이 되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의 잡 지식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제 D램 영상에서 사실 컴퓨터 시스템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뭐 램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리와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는 D램이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는 D램의 역할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 기술에서의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요즘 기술 발전이 빠른 것을 여러분도 혹시 느끼시나요? 저도 이 매일매일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러다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아날로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 머신러닝, 빅데이터, AI, 뭐 자율주행, 응? 이런 굵직굵직한 단어들이 최전방에서 다음 시대로의 도약을 이끌고 있죠. 근데 이런 기술들은 각각 별개의 기술이 아니라 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단어 범주 안에서 같이 발전, 활용이 되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냉장고가 AI 기술이 적용되어서 뭐 현재 부족한 재료들도 알려주고 단지 이렇게 터치만 슬며시 탁 하면은 자동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드론 하나가 출발을 해서 나의 발코니에 바로 배송이 되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일본의 료칸이라고 하는 곳인데 뭐 슬리퍼, 방석 뭐 리모컨들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자동으로 자기의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걸 보여주죠. 이 두 영상의 공통점은 드론, 슬리퍼 모두 자율주행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뭐 보통 뭐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또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상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저희가 생활하는 매일매일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뭐 드론이나 슬리퍼 같이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또 이 빅데이터들을 각각의 IoT 기기들이 빠른 속도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통신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래서 5G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막 요새 핫한 단어들 막 쏟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기술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자율주행 차에는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겠죠.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통신을 하게 될 텐데 한 시간에 자율주행 차의 센서와 카메라가 생성하는 데이터 크기는 약 4TB라고 해요. 이 테라바이트라고 한다면은 이 1000GB가 1TB가 되는데 엄청 큰 수치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자율주행 기기가 하루에 생성하는 데이터는 약 40TB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물론 그 생성된 40테라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보관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처리는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 안에서 어떤 애가 처리를 주로 담당을 할까요? 바로 D램, 메인 메모리죠. 예전에도 컴퓨터 안 보이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D램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더더욱 강조될 예정입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하여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반도체는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쌀은 저희의 주식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 10수년간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조선업, 철강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왔다면은 2005년도부터는 그 다음 바통을 반도체가 이어받아가지고 한국의 경제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오는데 앞장을 서왔죠. 그리고 2019년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18년도 메모리 시장은 유례 없는 슈퍼 호황기를 보냈기도 했죠. 2017년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전년 대비 물 37%가 상승을 하였고 매출이 60% 넘게 올랐다고도 하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60%를 구가했습니다. 이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이 DRAM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약 49%가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 적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2017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야 이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황인데 야 이거 언제까지 갈 거 같냐?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야 요즘 반도체 공정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웨이퍼도 세계적으로 좀 공급이 부족한데 앞으로 한 2년 뒤까지는 뭐 문제 없지 않겠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2년 동안 반도체는 슈퍼 호황기를 맞았고 그로부터 2년 뒤 2019년이 되니까 갑자기 세계 메모리 시장이 급락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요. 무언가를 저장하는 DRAM과 NAND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 IT 업체들의 투자 지연 혹은 이미 너무 많이 소화된 물량으로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었어요. 다양한 외신들을 포함하여서 여기저기서 메모리 반도체의 어두운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메모리의 중요성이 과연 줄어들까요? 또 한 번 분위기를 바꿔서 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TV,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등으로 매번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인공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로 또 한 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죠. 이처럼 다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 눈에 잘 띄지는 않았어도 없어서는 안 됐던 조연이었던 메모리는 주인공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매번 새롭게 바뀌는 주연의 옆자리를 늘 조용히 지켜왔습니다. 또한 2018년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 호황기였을 때는 이 조연을 넘어선 또 명품 주연을 넘어선 감초를 넘어선 당귀를 넘어선 산삼급 조연의 존재감을 드러냈죠. 본격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많은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던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빅데이터 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IT 업계의 공룡들은 서로 뭐 네가 먼저 했니 뭐 내가 먼저 했니 할 거 없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수천 수만 대의 서버 그리고 빅데이터를 저장할 SSD 또한 저장장치가 있으면 당연히 DRAM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메모리의 수요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었죠. 그리고 해당 연도에 충분한 혹은 필요 이상의 메모리 물량이 공급된 탓에 메모리 시장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더욱 확대될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의 데이터 양에 대응을 하려면은 더 빠른 더 용량이 큰 메모리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뭐 아무리 뭐 외신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4차 산업 시대에도 메모리는 여전히 명품 조연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쌀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 메모리 시장의 탑2 이상의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메모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때 SK하이닉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분당에 위치한 회사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VIP 명찰 좀 보세요. 응?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우연 할아버지가 와도 모르는 건데 하필 이 기업의 본사가 쌀이 특산품인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문화생활을 좀 하려고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 이천과 하이닉스의 관계에 대해서 메모리도 이천의 특산품이다 라고 하는 광고를 한번 봤는데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인상이 깊었어요. 이게 그래도 근거가 없진 않잖아요. 그죠? 사실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 메모리 기업이긴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맞습니다. 하이닉스의 DRAM이나 SSD를 일반인이 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생산한 메모리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를 포함하여서 다른 기업들에게 즉 기업과 기업 간에 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뭐 그렇다고 기술력에서 밀린다 그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세계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VR
AR 등과 같은 기술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과 NAND 플래시 라인의 두 하이엔드 제품의 스펙을 간단히만 살펴보게 되자면은 D램의 경우 세계 최초로 제대 규격을 적용한 10나노급 2세대 DDR5 D램을 작년 말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죠. DDR4 대비 전력 소비량도 30%나 감소하였고 D램의 속도도 5200Mbps로 1.6배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5G 시대를 대비하여서 나오는 이 DDR5 메인 메모리는 2020년도부터 본격 양산을 개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테라급 96단의 CTF 기반의 며칠 전에 모 포털 검색 순위에서 상단을 오랫동안 유지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무려 96단이 아닌 128단, 이는 업계 최고 적층이라고 알려져 있죠. 4D 낸드 저전력 회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96단과 비교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좋아졌죠. 올해 하반기부터 128단 4D 낸드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처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다가올 5G 시대를 대비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메인 메모리와 고성능 SSD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SK하이닉스는 기존 메모리를 넘어선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를 처리할 서버에 탑재되는 초고속 메모리 HBM 그리고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아주 적은 에너지 소모만으로도 기억과 연산 처리 능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뉴로모픽 칩 개발에도 연구원들이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마무리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주 언급되는 뭐 빅데이터나 자율주행 등의 등장과 더불어 뭐 여러 파생 응용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듯이 메모리의 발전은 앞으로도 새로운 미래 기술 등장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쌀인 메모리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최전방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이끌어주길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게 한국을 이끌어왔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그리고 미래 가능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